생각을 좀 정리해봐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감정, 약간 진짜 실질적인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영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약간 유사 연애 감정이거든요. 유사 연애 감정이거든요. 어 맞아요. 이게 제일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사 연애 감정은 뭐하고 구별해봐야 되냐면 우리 덕순이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NCT의 마크이죠. 이분의 본명이 뭐죠? 마크 씨의 이민형이요. 네, 근데 덕순이님이 좋아하는 거는 마크이지 실제 생활에서의 이민형이 아니라고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 유사 연애 감정이거든요. 분명히 구별 안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되게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생긴 입장도 되어보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게. 근데 뭔가 힘이 되는 원동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 정도만. 네, 콘서트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희망이 되었다면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런 연예인 뭐 승기 씨도 그렇고 간 씨도 다 그렇지만 이정 씨도 나의 팬이 나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거를 절대로 그 스타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 진짜 정답이에요. 네, 진짜. 네. 맞아, 맞아.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원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마크 씨가 이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 네, 아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한 분 한 분의 팬인데. 많이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 덕순이님은요, 마크를 응원하고, 이민형에게 집착하지 말자. 네.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 마크를 응원하세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그 어떤 아티스트도 팬이 무리하게 바라진 않을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는 정말. 네. 진짜. 네.